만나면 좋은 친구 MBC. 우리네 삶이 되고 있는 골목길에는 터줏대감처럼 지켜온 골목 맛집들이 있습니다. 언제 찾아가도 반갑고 포근한 그곳, 오늘은 대전 가양동에서 만나봅니다. 맛을 찾아 떠나는 골목 탐험, 오늘은 대전의 뿌리 동구의 한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골목의 맛을 찾아온 것은 대전시 동구 가양동입니다. 그것도 우엄 사적공원인데요. 조선 후기 우엄 송시열 선생이 학문을 정진하며 후학을 양성하던 곳이죠. 지금은 대전 시민들의 편안한 쉼터이자 휴식 공간인데요. 먼저 이곳 구경부터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가양동 주민들의 자랑 우엄 사적공원. 조선 후기의 학자 우엄 송시열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곳인데요. 송시열의 문집 성자대전판을 비롯해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화재는 물론 제자를 가르치고 학문에 정진하던 남간정사까지 오늘에 이어집니다. 그래서일까요? 가양동 주민들은 동네의 역사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우엄 사적공원에서 내려왔는데 여기 또 공원이 있네요. 아 예. 여기 이제 가팔공원이라고 여기 학교 초등학교 옆이라 어린이 공원. 아... 예. 여기는 그냥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놀이터 같은 곳인 거죠? 그렇죠. 예. 또 우엄 사적공원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잖아요. 저희 가양이동에 문화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우엄 사적공원, 그 옆에 삼매당, 그리고 밥백년 유업이 이제 우리가 가끔 재를 비는 두껍바위 해서 굉장히 많은 문화재가 있고요. 저희 주민들의 그 난간정사를 통해서 마을 해설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을에 대해서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 해설도 하고 우선 뭐 난간정사에서 하긴 하지만 꼭 그 문화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학교가 많고 전통시장이 있고 뭐 이런 벚꽃길이 있고 뭐 이런 거를 소개하고 그런 단체도 있고요. 지금 가양이동에서는 다양성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많은 활동, 움직임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고향이죠.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마을 가양동. 그 골목에는 숨어있는 맛집도 많겠죠. 저의 선택은 여기입니다. 우동 소바. 와, 매주 일요일은 쯔유 만드는 날. 쯔유를 직접 만들어 본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들어봐도 되나요? 네, 들어오셔도 돼요. 지금 그냥 지나갈 뻔했어요. 아, 네. 유명한 식당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동네 분들한테는 조금 유명한 식당이긴 해요. 앞에 보니까 쯔유를 직접 만드시나 봐요. 네, 저희가 쯔유를 직접 만들어서 모든 메뉴에 다 넣고 있는 편이에요. 쯔유 만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쯔유가 쉽지는 않은데 저희가 다른 제품을 써보기도 했는데 확실히 저희가 만든 게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어도 많이 만드는 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장님도 만드시지만 네. 주로 누가 만드신다고요? 어머니가 만드시기도 하고 어머니는? 이제 번갈아 가면서 네. 만드는 편이에요. 어머니는 어디 계신 거예요? 어머니 저 뒤에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쯔유부터 생명까지 내 손으로 과양동의 숨은 손맛 곽억남 사장입니다. 오래전에 지인분한테 이렇게 쯔유 한 병을 이렇게 선물 받아서 집에서 소바를 해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해서 처음에는 조금 팔아라 그렇게 하는데 이제 지인분이 그러면 레시피를 가르쳐 줄 테니 집에서 만들어 먹어라 그래서 제가 만들어 먹다가 이렇게 우리 딸이 이렇게 식당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동네에서 보기 드문 퓨전 일식집. 크지 않은 식당에 식사 때마다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인근 주민들은 물론 직장인과 대학생들까지 연령대도 다양한데요. 모든 세대의 입맛을 사로잡은 소바, 그 맛이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여기 오실 거면 같이 올 거 그랬네요. 글쎄요. 예전에도 이 가게에 와 보셨어요? 네, 왔었습니다. 오, 네. 그때는 어떤 거 드셨어요? 그때요? 네. 저거 이 국물 있는 거 소바? 네네. 오늘은 좀 다른 메뉴를 드셨네요? 네, 오늘은 다른 거 먹었는데 네. 똑같이 이게 너무 둘 다 다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소바를 자주 안 먹는데 오늘은 우연찮게 따라와서 먹는데요. 아유 맛있네요. 아유 맛있고 자꾸 먹게 되네요. 매운 소바는 뭐예요? 매운 소바는 이제 소바에 네. 매운 맛을 입힌 소바고 아~ 어떻게 말하면 좀 얼큰하다 할 수 있고 매콤한
느낌의 소바라고 했어요. 그것도 많이 드시나요? 네, 많이 드세요. 그러면 매운 소바 하나하고, 야, 들기름 갓소바. 그것도 신메뉴라고 하니까 하나하고, 밥도 좀 먹어야죠. 밥은 규동? 네, 소불고기. 아, 네, 그럼 규동도 하나 주시고요. 좀 볶음밥 드시는 걸 뭐예요? 볶음밥은 이제 저희가 서비스로 손님들 양 부족하신 분들 많이 드시라고 이제 해놓은 셀프바 해놓은 거. 저거는 그냥 가져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 네. 오. 세상에 볶음밥이 서비스라니요. 사장님의 따뜻한 인심이 느껴집니다. 채소와 햄을 넣고 가볍게 볶아낸 볶음밥. 먹을수록 고소하면서도 든든합니다. 그 사이 주문한 음식들 등장.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먹음직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매콤한 비주얼이 아닌데요. 저희 매운 소바 시켰는데요. 저희 국물은 빨갛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매운 간장을 우려낸 것이기 때문에 간장 소스랑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아, 저는 이제 매운 소바를 해서 뭐 짬뽕이나 그런 국물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아니네요. 네, 간장 색깔로 나오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얼핏 보기에 그냥 소바와 별로 다르지 않은 매운 소바. 국물이 전혀 안 매워 보이거든요. 자, 봅니다. 오! 아우, 매운맛이 있네. 와, 매워. 아. 야. 매운데 그 인위적인 매운맛이 아니라 좀 깔끔한 매운맛이 나고요. 아, 그럼 이 매운맛은 뭐로 내는 거죠? 국물에다가 이제 베트남꽃하고 청양고추를 우려서 쭉 그 만든 거에다가 혼합을 해서 배합을 해서 끓입니다. 끓여서 이렇게 매운맛이 나오게 하니까 국물 자체는 그냥 소바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드실 때 매운맛이 나면서 입속으로 매운맛이 퍼지면서 이렇게 짬뽕처럼 얼큰하죠. 오, 야. 메밀국수. 매콤한 국물로 한바탕 샤워를 마친 소박. 후루룩 후루룩 특유의 감칠맛이 폭발합니다. 야, 이 집에서 들어가는 쯔유를 직접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장국의 맛이 확실히 다르네요. 그러면 이 육수를 만들 때 간장 말고 다른 것도 들어가나요? 멸치, 다시마, 표고버섯. 그리고 가다랑어, 그리고 이제 간장이 베이스잖아요. 근데 우리는 간장을 이렇게 좀 좋은 걸로 써요. 좀 단가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맛을 내자 싶어서 간장을 좋은 거 쓰고 뭐 미림, 뭐 정종, 뭐 기타 등등 그렇게 들어가요. 시원하면서도 매콤한 소바는 늦더위를 씻어내기에 그만이죠. 텅텅하면서도 부드러운 메밀면, 탱글탱글한 면발에 젓가락이 멈추질 않습니다. 면 요리는 심지어 라면을 끓일 때도 면발 삶기가 중요하잖아요. 야, 이거 잘 삶았네요. 어떻게 이렇게 탱글탱글하지? 우린 생면이라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여러 가지 면 해봤는데 우리가 지금 쓰는 면이 생면이 제일 좋더라고요. 헹구는 것도 비법인 것 같아요. 식당 처음에서 몰랐는데 누가 면을 잘 헹궈야 된다. 잘 비벼서 그 전분은 다 없애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전분 가루가 많이 남아 있으면 드실 때 좀 텁텁한 맛이 나고 국물이 깔끔한 맛이 안 난다고들 해서 이렇게 한 네 번 정도 헹구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사장님의 비밀 병기 국물 없이 즐기는 소바 들기름 갓소바입니다. 들기름에 볶은 갓김치를 국수에 더해 골고루 비벼 먹는데요. 이 갓김치의 맛이 별미입니다. 우리는 들기름 갓소바예요. 그래서 들기름만 비벼서 나가는 게 아니라 들기름 소바에다가 갓김치를 잘게 다져가지고 그거를 많이 올려서 이렇게 깨하고 같이 토핑해서 나가는데 매력적인 첫맛 들기름의 고소함입니다. 여기에 잘 익은 갓김치가 신의 한 수. 들기름의 느끼한 맛을 확 잡아주는 거죠. 한 번 맛본 사람은 꼭 다시 찾는다는 바로 그 맛입니다. 들기름에 그냥 비벼놓은 게 아니라 안에 갓김치하고 김가루하고 깨소금, 쪽파까지 함께 어우러지고요. 야, 이 들기름 막국수와 소바의 그 중간쯤 그 어딘가의 그 맛인데요.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소바만으로는 살짝 허전하신가요? 일본식 소불고기 덮밥 규동이 있습니다.
쯔유에 달달 볶은 소고기, 그리고 달걀 노른자까지 얹어내는데요.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을 자랑합니다. 노른자를 풀고 살살 비벼서 먹는 규동. 이 규동에도 사장님이 만든 쯔유가 한 몫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하나 더 은은한 불향을 입혀 규동의 맛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고기에 불향 좋네요. 야, 근데 이 양념이 되어 있는 게 그러면 고기를 재우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우삼겹을 사가지고 그냥 사와가지고 그 자체로 이렇게 와서 우리 쯔유로 양념을 해요. 야채 넣고. 그래서 밥에다가 토핑해서 올라가는 게 규동이거든요. 고기 볶을 때 빨리 하면서 불만 내는 게 이제 특징. 불맛을 느끼면서 사람들이 드시게 하려고 불만 내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소바부터 규동까지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시원하면서도 깊이가 느껴지는 감칠맛. 더위에 지친 입맛이 확 살아납니다. 가양동에서 만난 골목의 맛이었습니다. 많이 낯설지 않은 퓨전식이라서 누구나 다 좋아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원재료를 직접 만들기 때문에 속도 편안하고 좋습니다. 이제 여름이 끝나가지만 아직도 많이 덥잖아요. 시원한 음식 생각날 때 여러분도 꼭 한번 걸음해보시기 바랍니다. 푸른 자연과 오랜 역사가 어우러진 대전 가양동. 이곳에는 엄마와 딸이 함께 만드는 소밥집이 있습니다. 맛은 기본, 따뜻한 인심 한 스푼 얹어 완성한 소바 한 그릇. 직접 빚은 쯔유에는 모녀의 비법과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시원한 소바 한 그릇으로 늦더위를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진짜 제일 많이 한 말 같거든요. 여러분 더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각자 더위를 이기는 방법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여기서 말이죠. 이 더위를 아주 짜릿짜릿하고 즐겁게 이길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또 출동했지 뭡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더위 이기러 가보시죠. 청정한 영월과 정선 사이를 굽이쳐 흐르는 동강.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영월 동강에서 올여름 무더위를 날릴 준비 되셨나요? 짜릿함과 아찔함이 어우러져 그야말로 익사이팅하고 스펙타클한 영월로 더위 사냥하러 고고싱! 영월군 김삿간면, 래프팅의 대명사 영월 동강에 더위를 날릴 수상 레포츠가 하나 더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왠지 잘못 찾아온 느낌은 뭐죠? 제가 뭐 더위를 쫓아낼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서 뭐 남양 특집 체험이라도 하는 건지 어떻게 더위를 여기서 쫓을까요? 여기 폐교에서 더위를 쫓을 방법은 바로 앞에 있는 강이에요. 저기 앞에 이따 나가시면 강이 바로 앞에 걸어서 나가실 건데요. 거기 나가시면 저희가 하는 리버버깅, 동강 리버버깅이라고 그 리버깅이요? 리버. 네. 버깅. 아, 그게 무슨 뜻인가요? 배를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가 크지 않아요. 1인용 배예요. 그래갖고 뒤에서 보면은 강벌레, 그 벌레처럼 딱정벌레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버그인데 우리가 타니까 리버 버깅. 뉴질랜드에서 처음 고안된 리버 버깅은 노를 사용하지 않고 손과 발을 이용해 1인용 고무 보트를 타며 급류를 즐기는 수상 레포츠입니다. 여기 해 우리 리버다이 같이 타. 아 좋다 좋다. 이거 삼각관계 여기까지. 여기까지 삼각관계 안 되네. 본격적으로 리버버깅을 즐기기 전 준비 운동은 필수. 커플 사이에서 눈치도 살짝 보이고 슬프기도 했지만 잠시 후 리버버깅 출발과 함께 빵 하고 터지는 익사이팅. 급류를 즐기는 짜릿함은 온몸의 전율을 느끼게 해주고요. 천혜의 자연으로 둘러싸인 동강 한가운데서의 게임도 더위를 잊게 해주더라고요. 리버버깅 매력을 제대로 즐겼습니다. 어느새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버려 리버버깅 체험을 마칠 시간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벌써 전우회가 생긴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또 헤어질 시간이잖아요.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되게 생각지도 못하게 익사이팅했고 다시 한번 또 올
기회가 있다면 또 올 것 같아요. 여기. 아, 저도 뭐 약간 그 수영 못하고 물놀이 좀 안 무서워하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 가이드분이 잘해주셔가지고 막 어렵지 않고 무섭지 않게 다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리버버깅 체험이 오늘 이렇게 어떤 부부의 애정적인 그런 어떤 플러스가 됐을까요? 익사이트함만 즐겨갖고 그런 걸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그냥 재밌게만 탔던 것 같아요. 아. 그래도 그런 거 아니야?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지? 네, 사랑한다. 착하워. 리버버깅의 재미를 더해준 1등 공신이 있었는데요. 안전 관리해주시랴, 익사이팅한 분위기로 이끌어주시랴, 1인 몇역을 해주신 리버버깅 강사님. 네, 선생님 멋지게 통솔해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아, 너무 즐겁게 즐겨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이게 또 그림으로 볼 때는 급류가 이렇게 넘실대지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좀 위험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게 얼마나 안전한지 좀 알려주세요. 아주 재밌는 포인트가 지금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지금 리버버깅은 10년 차 단 한 번의 인명사고도 없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뭐 물공포증이라든지 무서워하셨던 분들이 막상 경험하고 나서 더 즐거웠다. 아, 이렇게 안전한지 몰랐다. 그리고 다시 재방문해서 덕분에 수영도 배우고 왔어요 할 정도로 안전한 물놀이예요. 영월에서 막바지 무더위를 날려버리기 위한 또 다른 레포츠는 바로 사륜 산악 오토바이. 길도 굉장히 좁고 내리막길 그 경사도 굉장히 험한데 이런 경우 생기지 않게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점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재미있게 즐기는 것도 중요한 만큼 안전이 최우선이겠죠. 사륜 산악 오토바이 운전 방법을 충분히 연습한 후 본격적으로 산악 라이딩을 위해 출발할 찰나. 갑작스러운 폭우로 살짝 위축됐는데요. 오히려 짜릿함이 배가 된 라이딩이었습니다. 해발 500m 산 정상까지 펼쳐진 하늘길 코스로 사륜 산악 바이크 타고 만끽하는 풍경은 그야말로 힐링 그 자체더라고요. 주행법도 간단해 남녀노소 누구나 사륜 바이크 매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분들이랑 제가 같이 ATV를 탔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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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V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여름을 쫓는 데는 뭐가 최고다 이런 거 있어요? 저는 이제 친구들과 이제 좋은 곳에서 이렇게 좋은 액티비티를 탈 수 있는 게 좋은 효과 같습니다. 역시 이렇게 친구들이랑 모여서 액티비티를 하는 게 여름 더위를 쫓는 데 최고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영월 래프팅을 타러 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비 오는데 우리 친구들 다치지 마시고 안전하게 끝까지 이 더위 물리치길 바랄게요. 우리 여름 영월에서 즐겨라! 언제 그랬냐는 듯 날이 개자 영월 동강에는 래프팅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영월 동강 어라연 코스에서 넘치는 스릴과 시원함을 온몸으로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지금 래프팅에서 막 내리셨는데 네. 막 이렇게 젖어도 괜찮으세요? 아, 네, 너무 재밌고 비 오는 날에 또 이렇게 래프팅을 타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휴가 중이세요? 네, 휴가 중이에요. 아, 이번 네. 여름 휴가 어떻게 보내셨어요? 친구들이랑 영월 와가지고 이제 래프팅을 타게 됐는데 우리 래프팅 강사님께서 배를 너무 재밌게 타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셨구나. 어디선가 들려오는 웃음소리로 저의 발걸음을 이끈 곳이 있었는데요. 아니 제가 지나가다가 여기서 발걸음이 멈추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와,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혹시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어요? 래프팅이랑 서바이벌 게임하고 놀았어요. 야. 혹시 오늘 저녁은 또 어떻게 보낼 계획이 있어요? 바비큐 구워 먹을 거예요. 그렇구나. 영월에서 더위를 날리자. 그 어느 때보다 유난히 무덥고 긴 여름. 스릴 만점의 짜릿함과 시원함을 느끼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영월 동강으로 놀러오세요. 더워도 너무 덥네,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더워. 민경 씨, 네. 더위에 지쳤나 봐요. 너무 더워요, 진짜 완전 지쳤어요. 이런 날에는 좀 시원한 물에 발 담그고 맛있는 거 먹는 그런 촬영만 하면 안 될까요? 네. 아침부터 밤까지 덥다, 너무 더워. 아니,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요. 역대급 더위에 몸도 마음도 지친 당신, 떠나라. 스트레스 확 날려버릴 시원한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몸과 마음 시원 든든하게 채우러 출발합니다. 와, 물이다! 와! 아, 진짜 확실히 물 보니까 마음이 탁 트이고 좋네요. 근데 감독님, 수상 레저 즐기러 온다더니 보이는 건 산이고 물이 전부요. 레저는 어디서 즐겨요? 레저 시키신 분! 어디선가 누군가가 레저를 원한다면 나타난다. 수상 레저 어떠시오? 오, 네, 맞아요. 자, 자, 출발합니다. 와, 신났다! 달려, 달려! 어? 저게 뭐지? 어? 저건가? 무작정 달리던 사이 눈에 들어온 저것은? 네, 맞습니다. 오늘의 목적지. 굉장히 특별해 보이는데요. 아, 대표님, 저 이렇게 보트 타고 레저장 도착하는 거 처음이에요. 굉장히 신선한데. 아니, 어떻게 물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아, 여기는 충주댐에서 물 수위를 수시로 낮췄다 올렸다 하기 때문에 바지선이 물 바깥에 있게 되면 빠졌을 적에 바닥에 닿으니까 국내 유일의 물 중간에 띄워놓고 배 타고 들어오는 장소가 됐어요. 특별하게. 아, 정말 국내 유일한 물 위에 떠 있는 곳. 아, 너무 기대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수상 레저를 즐겨볼 수 있어요? 여기 뭐 웨이크보드, 수상스키, 밴드웨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 유일 보트 타고 들어가 즐기는 수상 레저. 와, 너무 기대되는데요. 복장 장착 완료! 하하하. 하지만 이 물놀이를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안전! 제가 안전을 위해서 준비 운동부터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과해도 될 만큼 온몸에 땀나도록 스트레칭 쫙쫙 해주고요. 준비 운동은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해주세요. 구명조끼 입고 이제 첫 번째 레저 즐겨보죠. 지금 이 순간 설렘과 무서움이 공존하는 이 떨림. 이 맛에 우리 수상 레저 즐기는 거잖아요. 우와, 너무 무서워. 오빠요. 오빠야, 신기해. 여기 같이 살래? 민경 씨. 네? 괜찮아요? 아니, 무서워요. 너무 긴장돼. 어떡해. 무서워. 아직 타지 않았어요. 아, 근데 벌써 긴장돼요. 떨어지면 어떡해요. 드디어 출발! 수상 레저의 매력 바로 이거죠! 탁 트인 물 위에서 끝도 없이 달리는 스피드에 거기에 온몸을 감싸는 시원함까지! 바람을 가리며 달리다가 물에 빠져도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난 이 순간 스트레스까지 팍팍! 이 여름이 가기 전에 마음껏 즐겨보자고요! 진짜 너무 시원하고 너무 재밌습니다. 이 더위가 한 방에 물러나는 느낌이에요. 아, 진짜 제가 이거 처음 해보니 너무 신나는데 다른 것도 또 타보고 싶어요. 아, 또 뭐가 있지? I believe I can fly. 물놀이도 하고 하늘도 날고 청풍우한 배경으로 슈퍼맨이 되는 경험도 해보고요. 스피드에 온몸을 맡기고 시원한 물 흠뻑 빠지며 돈다 돈다 빠진다 빠져. 언제 더웠나요? 더위 잊은 지 오래됐습니다. 짜릿해, 새로워, 너무 즐거워. 여름에 이렇게 더운데 물놀이 하니까 어때요? 여름 원래 싫어하는데 물에서 노니까 시원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수도권에서는 이런 큰 호수를 좀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올 때마다 느낀 게 너무 경치도 아름답고 그다음에 이런 수상 레저 스포츠도 할 수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물 위에 떠있는 수상 레저장, 천연 수영장까지 갖추고 있어서 풍덩 빠지기만 하면 온몸에 전율이 돋습니다. 물놀이 최고! 대추 물놀이 짱! 물놀이 마치고 꼭 해야 하는 일은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랄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네.
제가요 지금 물놀이를 한참 하고 왔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어머나 어떡해. 어떻게 여기서 좀 원기 회복할 수 있는 음식이 있을까요? 알았어. 내가 맛있는 것을 좀 보여 원기 회복되도록 만들어 드릴게. 진짜요? 너무 기대돼요. 빨리 먹고 싶어요. 여름 보양식의 대표주자 닭요리 하면 생각나는 그것은 바로 닭백숙인데요. 특별히 능이버섯과 각종 한약재 넣은 한방 능이백숙을 준비했습니다. 역시 백숙은 압력밥솥에 푹 끓여내는 맛이죠. 마지막 국물 한 방울까지 보약! 갖가지 반찬과 더불어 한방 능이백숙이 완성됐는데요. 어서 먹어볼까요? 드디어 한상이 완성됐습니다! 와 진짜 한상 차림이 굉장히 예술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반찬도 다 정갈하고 예뻐요? 이거 내가 다 농사 지은 거예요. 하나하나 다 직접 지으신 거라고요? 그럼요. 이 텃밭이 있는데 거기서 다 해가 아침에 바구니 한 바구니씩 따와서 다 내 손수로 만든 거예요. 주인장의 정성이 느껴지는 음식, 그 마음 가득 담아 한 그릇 갑니다. 야, 이 한 그릇에도 닭다리랑 능이랑 버섯까지 정말 가득 채워주셨는데 제가 먼저 국물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네. 와. 육수가 어떻게 이렇게 진해요? 뭘 넣으셨어요? 여기 제천은 약초 고장이잖아요. 그래서 제천에서 생산되는 황기, 감기, 청궁, 오가피, 엄나무, 또 장례삼도 들어가요. 장례삼, 또 오감목도 들어가고요. 헛개나무 한 10가지 이상 들어가요. 야, 진짜 이거 먹으면 완전 고향 제대로 되겠어요. 맞아요. 다들 그런 소리예요. 와, 살코기 어쩜 이렇게 부드러워요? 씹는데도 야들야들하고 입안에서 그냥 바로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한 방의 느낌이 계속 나는 게 한 방 냄새도 나고 씹을수록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 마구마구 들어요. 들어간 한약재만 10가지 이상, 거기에 야들야들 부드러운 닭고기의 담백한 맛까지 어우러져서 한 그릇이 두 그릇 되고 두 그릇이 세 그릇 되는 매직을 보여주는데요. 더위 앞에 지친 몸과 마음을 뜨끈한 육수가 달래주고 씹을 것도 없이 부드럽게 사라지는 닭고기가 안아주니 물놀이와 백숙의 조화는 그냥 세트로 묶어두자고요. 사장님 저 완그릇 했습니다. 고마워요. 깔끔하게 잘 먹었죠? 그래요. 진짜 요즘에 너무 무더워서 많이 지쳐 있었는데 이거 한 그릇 먹으니까 정말 다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잘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 집 오딱도 참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일로 들릴 일 있으면 꼭 오딱 한번 드시러 오세요. 진짜 요즘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 더운데 이렇게 물놀이도 하고 한방 능이백숙도 먹으면서 여름 더위 제대로 타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천으로 놀러오세요. 여름 더위 날리는 최고의 방법, 수상레저로 속이 뻥 뚫리는 숙항스 즐겨보고 영양 가득, 정성 가득 담긴 보양식으로 먹항스까지 챙기는 코스.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요. 남은 여름 시원하게 건강 지키기로 우리 약속해요. 건강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산에서 가장 핫한 해변 헬스장으로 가시죠! 해운대 백사장에 헬스 기구가 떴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해변 헬스장이 오픈했습니다. 그 안에서 펼쳐지는 뜨거운 머슬 대회 현장까지 보기만 해도 재미있죠? 지금 바로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와, 너무 덥네 진짜! 저게 뭐지? 올여름은 해운대 비치 아니죠? 머슬 비치라 불러주세요. 운동기구 아니에요? 우와! 아니 근데 바닷가에 이런 게 있다고?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머슬존! 그야말로 푸른 바다를 보며 운동할 수 있는 야외 헬스장인데요. 최신 헬스기구 약 20개가 쫙 배치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언제부터 와서 하고 계셨어요? 저 지금 온 지 한 2시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안 더운데요? 아 더운데 상상만 하던 약간 바다 보면서 운동한다는 그런 로망도 즐길 수 있고 이렇게 옷을 벗고 상의 탈의를 하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함이 없이 주변 시선에 신경 안 쓰고 운동할 수 있다는 점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또 스쿼트 산맥경. 근데 정말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운동에 진심이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야, 아니 오늘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저 여기 이제 SNS 보고 왔어요. 아, SNS 네. 보고. 인스타. 그렇구나. 아니 지금 네. 요 각도로 이렇게 보면은 요 무게 치면서 해변을 보게 되잖아요. 네. 해변 헬스장 이용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뭔가 이렇게 실내에 막혀 있는 데보다 되게 이게 자연광도 받고 바다도 보면서 해서 뭔가 더 운동 잘 되는 느낌? 네. 아, 진짜요?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헬스 마니아 분들은 물론이고 지나가는 모든 분들이 꼭 기구 한 번씩 사용하고 가시더라고요. 해변에 헬스장을 만들 계기가 있으세요? 미국에 보면은 네. 머슬비치에 이렇게 그 헬스장이 네. 마련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인기가 좋다 보니까 네. 해운대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됐는데 설치하고 보니까 시민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정말요? 예, 아침에 줄을 서시더라고요. 와. 예, 오픈할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아니 그러면 보통 어떤 분들이 여기 그렇게 막 웨이팅하고 계세요? 오전 시간에는 주로 연령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 오후에는 주로 20, 30대 분들이 엄청나게 오십니다. 혹시 이용 요금이 있나요? 무료입니다. 아! 예. 저도 오늘 운동 시켜주세요, 본부장님. 당연하죠. 예. 하셔야죠. 파이팅! 파이팅! 해보시죠. 운동 전에 중요한 건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하겠죠. 머슬존에서 인바디 검사까지 할 수 있었는데요. 과연 제 상태는요? 아, 무슨 숫자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아, 그만! 그만! 하체 쪽은 지금 보니까 근육량이 많은데 네. 네. 상체가 아, 부족한 거예요? 네, 상체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머슬존으로 가실까요? 머슬존으로 가시죠! 저도 상체 운동하면 우리 선생님 정도 될 수 있을까요? 이건 뭡니까? 이건 어깨, 삼각근 운동입니다. 아, 네, 또 여자면 또 어깨죠, 또. 그렇죠, 여자면 어깨죠. 그렇죠? 억강. 억강. 억강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어깨를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편하게 앉으셔가지고 가는 대로 그냥 위로 후. 아, 너무 초보자라고 지금. 아. 어우, 자존심 좀 상하는데요? 라고 생각했는데 무게를 단 하나도 달지 않았거든요? 너무 아프던데요? 이미 억강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어깨가 나간 것 같은데 네.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이번에는 등으로 가겠습니다. 네. 어, 등으로, 오케이. 네. 등으로 가. 여자는 등으로. 아, 선생님께서 자세만 딱 잡아주셔도 등의 느낌이 쫙 오더라고요. 좀 붙은 것 같은데요? 선생님 한번 와줘보세요. 아니 또 그 정도는 아니, 또 아니, 진짜 아, 진짜 근육이 그렇죠 근육이 너무 다릅니다. 어 그러니까요. 예. 아, 이 정도면은 그래도 어디 머슬 대회 살짝 나가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은 머슬 대회요? 네. 오늘 저쪽에서 머슬 대회를 합니다. 아니 여기서 머슬 대회가 열린다고요? 전국의 몸짱들 총 집합하는데 또 제가 빠질 수 없겠죠. 누가 봐도 머슬 대회 참가 신청자들 대회 전 꼼꼼하게 신체 측정해 줍니다. 설마 대회 참가하시는 분 맞으신가요? 네. 그렇구나. 오늘 어떤 부분에 참가하세요? 비키니 부분. 네. 컨디션 어떠십니까? 뭐 좋습니다. 좋아요. 네. 오늘 목표? 목표 뭐 하나라도 받아가자. 뭐 하나라도 받아가자. 네. 자, 가장 자신 있는 포즈 비키니 부분. 3, 2, 1. 오, 뭐 하나 받아갈 수 있겠는데요? 어머, 아니 지금 갑옷 입으신 거 아니죠? 저 진짜 대박입니다. 오늘 대회에 혹시 참가하십니까? 네, 오늘 대회 피지크 부문으로 참가합니다. 와, 그렇구나. 야, 오늘을 위해서 몸을 엄청 만드셨을 것 같은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이 몸 만들기까지? 이게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신 있는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3, 2, 1. 무슨 포즈? 와, Legendary. 자, 드디어 해운대 비치에서 펼쳐지는 머슬 대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도 시선 집중. 이 순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몸을 만드셨을 우리 참가자분들. 이날 현장 정말 뜨거웠어요. 고맙습니다. 네. 네. 아니, 오늘 대회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인 밸런스하고요. 그리고 체지방률. 예, 네, 그리고 근육량.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 세 가지가 골고루 잘 조화된 그 선수를 예, 1위를 주는 거죠. 예. 현장에는 긴장감이 맴돌고 참가자들은 하나 둘씩 멋진 몸매를 뽐내기 시작하는데요. 야, 이날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관리하셨을까요? 모두 대단하십니다. 파이팅! 자, 다음은 비키니 모노키니 종목 심사가 이어지고 어느새 주변에는 관광객으로 가득하더라고요. 근데 다들 눈을 못 떼세요. 서 대회 열리는 거 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멋지죠. 아, 진짜요? 아, 젊으면 하고 싶지. 젊으면 도전해 보고 싶으셨어요? How do you feel watching the competition? It was interesting. I never seen anything like that before. Try. Try get on the stage? Yeah. Pose? Me pose? Yeah. No. Why not? You gotta pay me a lot of money. I don't do anything for free. 자, 드디어 다가온 수상자 발표 차례. 이날 꽤나 많은 분들이 수상을 하셨는데요. 당당히 트로피를 거머쥔 저 모습 정말 멋있지 않나요? 모두 축하드립니다. 야, 입상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그렇구나. 아니, 아까 무대 위에서 뵀는데 진짜 멋지시더라고요. 무대에 올라갔다 내려도 소감이 어떠실까요? 너무 좋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최고의 아마 여름이 되지 않았나. 네. 아, 정말요? 아니, 너무 멋있어서 저도 넉넉히 봤었어요. 와, 이 몸 얼마큼 만드셨어요? 한 5년은 넘게 만든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오늘 1위 되셨잖아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계속해서.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좋은 거 온몸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뜨거운 여름을 가장 핫하게 보내는 방법. 해변 머슬존에서 모두 몸짱에 도전하세요. 우리 일상에 스며든 헬스 열풍. 건강도 챙기고 바다도 만끽하고 싶다면 야외 헬스장에 있는 해운대 머슬비치로 놀러오세요. 성냥 필요 없으세요? 성냥 있어요? 요즘에 누가 성냥 쓴다 그래요? 어머, 이분이 모르는 소리를 하시네? 요즘 성냥으로 문화를 만들어 간다고요. 성냥 산업의 황금기를 함께했던 경북 의성. 세월이 흘러 그 영광은 사라졌지만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부활을 꿈꾸는 의성의 성냥 공장을 만나러 지금 떠나보시죠. 의성 근대문화의 중심지 원도심, 지역 경제를 담당한 곳이니만큼 이와 관련된 장소도 많은데요. 요즘 세대에는 쓰이지 않아서 많이 잊혀졌지만 옛날에는 모든 집에서 다 가지고 있었던 필수품이었던 이 성냥, 그 성냥 공장이 의성의 끝까지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저희 성냥 공장 구경 좀 시켜주세요.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얼른 보여주세요. 여러분도 성냥 공장 투어 함께 출발해 볼까요? 성냥이 생활 필수품이던 시절 하루 생산량만 15,000갑이 넘을 정도였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공장이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크네요. 성냥 공장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상근으로는 162명까지가 최대로 많이 오셨고요. 네. 그리고 비상근으로는 최대 200, 합쳐서 200명. 규모와 일했던 분들의 수를 들으니까 진짜 그 시기에는 성냥 사업이 얼마나 부흥했는지 알 수 있겠네요. 공장이 처음 지어진 이후 성냥 수요가 갈수록 증가했는데요. 주 야간으로 공장이 가동되었고 근무자는 통근 버스로 출퇴근이 이루어질 정도로 호황을 누렸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야, 아니 근데 기계가 저쪽에서부터 저기까지 엄청 길게 이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서 많은 성냥들이 만들어졌었다는 거죠? 여기는 충목포라고
성냥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공간이고요. 오. 밖에서 나무를 적재해서 그 나무를 자른 다음에 가지고 오면은 여러 기계들을 통해서 성냥의 나무 개비 부분, 오. 충목 부분이 완성이 되는데요. 네. 윤정기 기계는 충목에다가 두약을 묻혀주는 기계예요. 그 기계를 거치면 성냥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공장이 필요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렇게 많이 팔려나갔었던 거군요. 네. 공장 내부를 둘러보면 아직도 그 시절 풍경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나무를 선별 재단하는 곳도 마치 얼마 전까지 작업한 것처럼 사람의 흔적이 묻어 있습니다. 충목이 딱 도착하게 되면은 여기 레일을 따라서 오다가 두약과 파라핀을 묻히고 건조시키면 완성이 되는 구조예요. 성냥이라는 게 우리가 꼭 필요할 때 불이 탁 잘 붙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막 기후나 이런 것들에도 조금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여기 성냥은 습기에도 강해서 바닷가에서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습기에 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 공장의 핵심 포인트였네요. 네.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성냥, 대체 물품이 생기면서 생산량은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요. 급기야 국내 유일 성냥 공장으로 운영돼 오다가 지난 2013년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 성냥 공장에서 일을 꽤 오래 하셨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아버님은 얼마나 일을 혹시 하셨을까요? 아, 저는 뭐 79년도, 80년도에 그 와주고 한 20몇 년을 했죠. 와, 거진 30년 하셨고 그러면 어머님은? 나는 몇 년도 들었던 확실한 건 모르고 한 25년은 와, 근데 그러면은 그때 그 시절에 이렇게 큰 공장은 거의 없었지요. 요 하루 뿐입니다. 와. 그러면 그때 그 잘 나갈 때 한참 바쁠 때는 아버지 어땠어요? 많이 만들었죠. 바쁠 때는 뭐 해외에 되게 되면 야간도 하고 잔업도 하고. 그리고 이게 그렇게 잘 나왔는데 나이타 들어오고. 나이타 나오고 보다는 좀 안 되죠. 공장이 사라지지 않고 이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다. 라고 이제 지금 이미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들도 있고 또 계획하는 공간도 있는데 좀 어떤 부분이 기대되세요? 널리 알려가 체험장이 좀 알아가지고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와가지고 견학할 수 있도록 좀 발전되겠군요. 그렇게 사라질 것만 같던 의성 성냥 공장, 과거 근로자들은 해설사로 주변 마을은 마을 벽화로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의성 엠마, 지금이야 사람 없지. 옛날에 사람 얼마나 많았는지 아나? 모릅니다. 잘 몰랍니다. 아이고. 지난 2018년부터 3년에 걸쳐 완성된 미술 프로젝트. 총 26가지 작품들이 성냥 공장을 중심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야, 마을을 이렇게 쭉 다니다 보니까 성냥 관련된 벽화도 있고 이런 조형물들까지도 잘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일단 살랑살랑 걸으면서 구경하기 너무 좋을 것 같고 여기 딱 올라오니까 마을 풍경이 내려다 보이잖아요. 이제 일 끝나고 다들 퇴근하시는 길에 지친 마음을 이렇게 바람을 느끼면서 앞쪽 풍경을 바라보면서 조금 위로받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성냥 공장이 문을 닫은 이후 유휴 공간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는 한편 현장 본부 역할이자 문화사업 전초기지가 될 장소도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는 성냥 공장의 모서리부랑 그리고 이 기숙사 공간을 다시 활용해가지고 만든 공간인데요. 성냥에 관련해서 뭔가 문화적인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 알록달록해요. 다양한 소품으로 꽉 차 있는 이곳. 의성군은 물론이고 지역 내 청년 업체, 성냥 공장 근로자들과 협업을 통해 꾸며나갈 예정입니다. 자, 단장님, 이 의성 성냥 공장의 문화재생 사업 어떤 건가요? 성냥 공장이었던 의성에서의 특별한 근대 산업이었던 곳을 어떻게 하면 21세기의 새로운 공간으로 어떻게 새로운 사용자와 주민들에게 접근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업입니다. 성냥 공장의 요소들을 전시관으로 바꾸고요. 그래서 외부인을 초대할 것이고 또 주민분들은 그런 공간들을 지지하고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1차 조성 공간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의 그림이 들어간 스카프나 성냥 공장 스토리북도 인기지만 성냥갑 그리기도 놓칠 수 없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성냥갑 그리기 체험이 있습니다. 또 이런 거 제가 못 참거든요. 실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성냥갑에 대한 향수와 함께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재미, 여기에 문화를 같이 꾸미는 즐거움까지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그 성냥갑이 왔을 때 걸려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 반가워해 주세요. 어머 이거 그 친구가 그린 거 아니야?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실걸요? 이, 또 이런 게 멀리서 보면 멋지거든. 그래도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건 바로 성냥 아니겠어요? 이게 이렇게 됐네. 엄마, 와. 레트로 감성과 문화의 재구성으로 다양한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 언제나 열려 있으니 구경하러 와 보세요. 특히 이곳은 지옥 이름을 딴 맥주 개발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거기다 주말에는 맥주 만들기 원데이 체험도 운영하고 있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 중 하나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마지막 성냥 공장이 남아있는 이곳 의성에 오시면요. 뭐 어렸을 때 성냥과 함께했던 추억이 있는 분들은 아, 그때 그랬지라는 기억을 떠올려 보실 수도 있고 아이들은 엄마, 오 아빠 이게 뭐야 되게 신기하다 재밌는 또 새로운 구경을 할 수가 있는 곳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의성에 오셔서 성냥과 관련된 다양한 볼거리들 잘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은근 재밌어요 여러분. 여기 꺼져가는 산업에 문화라는 불씨를 불어넣는 곳이 있습니다. 과거 지역 경제의 한 축이었던 곳이 이제는 지역 문화를 든든하게 맡고 있는데요. 그 멋진 발걸음 여러분도 같이 응원해 주세요.